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? 바람에 날아가는 손수건을 잡으려다?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? 제 이름도 나이도 우리 집이 어딘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이번엔 요트에 떨어진 반지를 주우려다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도 기억을 잃는 주인공들. 나 알아? 정말 알아? 그중 가장 흔한 케이스는 바로 이 교통사고죠.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고 이번엔 차끼리 부딪혀 사고가 나도 깨어나면? 차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역시나 사고 후 멀쩡히 눈을 떠도 나는 지금 몇 살이나 됐어요?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죠?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.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꼭 잃고 마는 K-드라마.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. 또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더라도 Perfect. 모든 기억을 잃게 되면 이렇게 한순간 신세가 바뀌게 되기도 하죠. 여긴 어디지? 어? 하지만 사고로 잃은 기억은 사고로 돌아오는 게 또 하나의 법칙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곧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게 되니까요.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봐도 곧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. 기억을 찾았어요? 그래, 찾았어. 기억 상실의 결말은? 난 조안나야. 난 다시 돌아왔어. 조안나든 나상실이든 널 사랑해. 언제나 기억이 돌아오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. K-드라마의 법칙 2위는 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였습니다.